행복하다는 사람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불행하면 뭐 유전자가 생기를 못 받아서 유전자가 꺼지고 그래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나는 행복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가 뭐예요? 안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 심리학자들이 그 딜레마였어요. 그게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해보다가 어떤 미국의 유명한 그 심리학 교수가 딱 한번 내가 한번 이걸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학자가 그 과학자가 딱 그 착안한 점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도 한번 착안해보죠. 행복한 사람은 건강 상태가 좋아요. 좋은데 안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 때문일까? 물질적인 행복이라고 답변하셨어. 맞는 대답이라고 제가 일단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답변은 무엇을 뜻하냐면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행복이라고 하는 행복은 행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행복에 진짜 행복이 있고 가짜 행복이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 이 우리 뇌세포에서 나는 행복하다라는 것을 그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들이 생산이 잘 돼야 행복한 사람이야 진짜. 그 어떤 물질들이 있나? 행복하려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죠, 그렇죠? 기쁨. 기쁨이 있으려면 뭐가 잘 생산되어야 돼? 엔도르핀이 생산이 잘 돼야 돼요. 안 기쁨은 행복 안 하죠. 참 기쁘다. 이게 이제 행복의 특징 있죠. 그 다음에, 기쁘기는 기쁜데, 불안하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완전한 행복이 아니죠.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하고, 또, 마음 상태가 긍정적인 상태라야 돼. 그렇죠? 잘 될 거야. 이럴 때는 행복. 그런데, 그런 마음의 평안함과 긍정적인 그렇게 만들어주는 물질이 평안하게 해주는 물질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세로토닌이 생산이 안 되면 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 생산되는 뭔가 불안해. 불안하고 뭔가 다 잘못될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세로토닌이 잘 생산이 안 돼. 왜 생산이 안 될까? 세로토닌을 생산해 주는 내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로토닌이 생산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정체가 뭘까? 악령이지. 우리 악령은 항상 우리들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뭔가를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배웠던 일란성 쌍둥이
한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최고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 한 쌍둥이는 뭐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 안 해. 의심하고. 그렇죠. 그거는 꼭 같은 쌍둥이인데 왜 생각은 달라? 선택한 영적 에너지가 다르다 이 말이야. 유전자, 그다음에 여기 뭐 생체 알파파냐, 베타파냐, 뇌파가 알파파면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고 이 알파파가 유전자에 잘 비치면 유전자가 잘 켜진다. 이쪽은 꺼진다. 그 다음에 뇌는 뇌파는 뇌에서 나오고 뇌에 뭐가 들어가면 뜻이 들어가면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뜻은 긍정적인 뜻, 사랑하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요. 뿅 가면 부정적인 면이 보이게 안 보이게? 안 보여요. 다 좋게 보인다니까. 제가 그랬다고요. 100% 좋게 보여. 아무리 누가 와서 뭐 박사님 그 여자가 뭐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닐 거야.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맞더라고. 근데 그때 뿅가 있을 때는 뭐예요? 안 믿어지지도 않고 다 좋게 보여. 그것은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 생기라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를 받으면서 살아야만 뭐예요? 행복해. 예. 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는 그 부정적인 면까지도 어떻게 좋아.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좋아. 자, 여기 이제 진, 선, 미. 이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반대는 진, 네, 그 반대는 뭐예요? 거짓, 분노, 증오. 그러면 생기를 꺼버려. 그러니까 뇌파는 뭐가 돼? 네, 베타파가 돼. 이 거짓, 악, 이거는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악령이다. 그래서 이쪽으로부터 오는 것은 뭐예요? 사망적이다.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뭐예요? 생명적이다. 생명적인 에너지다. 이거를 여러분이 탁, 예. 네. 이제 이런, 이게 인간의 정체야, 지금. 이거를 탁,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예. 네. 이쪽에서 들어가면, 이 사망적인 영, 이쪽에서 들어가면, 뜻이 들어가면, 부정적인 뜻이 들어가면, 세로토닌이 생산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의 약은 다 세로토닌 대용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왜 세로토닌이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우울증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어저께 강의 시간에 나온 거식증. 또 그냥 거식증이라 그러지 말라 이게야. 원인은 어디서? 여기 있다니까. 모든 유전자에 미치는 베타파. 즉, 베타파가 결국은 유전자를 끄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 영적 에너지. 내가 어느 쪽
영적 에너지를 내가 선택하고 받아들였느냐. 여기에서 결정된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뉴 스타트라는 것은, 그렇죠. 이쪽은 뭐예요? 잡신이고, 이쪽은 뭐예요? 정신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체리라는 거다. 부정적이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지. 제가 옛날에 미국서 그 이제 한국에서 바로 미국 가면 이제 인턴 생활부터 하는 거예요. 인턴. 그다음에 인턴 지나면 뭐예요? 요즘 말하는 이제 전공의가 되는 거야. 그 전공을 딱 선택해서 이제 그 전공을 선택한 전공만 내가 수련받는 것을 이제 전공이 그걸 이제 미국말로는 레지던트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의가 됐어. 근데 이제 그 의사들끼리 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인도에서 온 의사도 있었고 저는 한국에서 왔고 또 미국인 전공의도 있고 그래서 막 섞여 있다고. 미국은 외국인 의사들이 참 많아요. 백인 놈이 너무너무 이게 잘 돌아가. 미워 죽겠어. 이제 전공의 그 수련할 때 어떤 질병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발표해. 이제 이런 그 숙제를 받는다면 그러면 막 공부 다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이제 다른 전공의들 하고 같이 이제 교수님도 앉아 있고 이렇게 가서 쫙 연구해 온 거를 발표를 해야 돼. 백인 이놈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미워 죽겠어. 근데 그 친구가 쫙 하면 교수님들도 박수 치고 박수가 안 나올 수 없어. 너무나 깔끔하게 막 연구를 깊이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럼 박수가 절로 나오는데 나는 박수가 안 나와. 마음속에 질투심이 불붙어가지고 여러분 질투심이 불붙으면 박수가 나와 안 나와? 그 자식 강의를 듣고서 내 유전자 다 꺼져.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예.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부정적이야. 유전자 다 꺼진다니까. 자, 그래서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세로토닌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행복하려면 충분히 잘 자야 돼. 아무리 기쁘고 뭐 평안해도 잠을 못 자면 뭐예요? 영 컨디션 나빠. 근데 우리를 충분히 수면을 취하게 하는 물질이 멜라토닌이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 만족감을 주는 물질이 있어요. 만족감. 나는 만족해.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남들 자식보다 뭐요? 뭘 잘 못하고 그러면 막 불평이야. 예. 불행해. 그래도 어떻게? 어떤 부모는 공부 못하고, 그래도 우리 새끼. 그런 부모는 행복해요, 안 해요? 예.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못해요? 자꾸 나를 또는 내 자식을 또는 내 남편을 남들 남편, 남들 자식하고 뭐예요? 비교를 해. 그게 제일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게? 여기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살을 많이 해. 자살도 최고 아니야. 그러니까 왜 비교를 해? 비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남들보다 잘하면 사랑하고 남들보다 못하면 뭐요? 이 빙신 같은 새끼야. 나가 죽어라 이래서 하면 여러분이 그런 대접을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받는다면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유전자 다 꺼져. 만족감을 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바로 CCK라는 물질이에요. 별로 알려져 있는 물질은 아니야. 콜레시스토카이닌이라는 그런 물질이야. 그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면 만족해.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남편 보고 여보 나 다이아 반지 큰 거 하나 사줘. 그러면 이제 클수록 기쁘고 작으면 미워. 그게 이제 비교적이야. 즉 비교적으로 행복이 비교적 행복이라면 무선적 행복이 아니에요. 절대적 행복이 아니야. 행복은 절대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그거는 비교적이에요? 아니요. 비교적 사랑이지.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한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만 내가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절대적이라야지. 그거는 절대적이며 절대적이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절대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은 그 신앙생활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항상 뭐예요? 내가 또 하나님이 나를 혼내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만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라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어야 된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야. 건강과 또 뭐예요? 행복에.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신다.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뭐니까?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이니.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라 그랬습니까? 생각 안 나죠? 뭐예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 옛날에 미국서 이제 뉴스타 프로그램을 할 때 한국에서 사람 참가자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그때는 그 뉴스타 프로그램 하면 세상에 3주 동안을 했어. 21일. 그래도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 근데 이제 그 당시는
비행기 타고 항공료 왕복하고 뭐 또 뭐 이래 가지고 경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예. 경비가 뭐 한 3주 동안 또 숙박하고 막 그러니까 막대한 경비가 들어갔어. 그 뭐 되게 뭐 그 당시 돈을 그때가 1988년, 89년 이 당시였는데 그때 부부가 한번 왔다 갔다 하면 그 당시 돈으로 1,000만 원 깨죠. 요즘 같으면 더 많이 들겠죠. 그런데 다 부유하신 분들이야. 제가 볼 때는 반지가 아주 비싼 반지야. 다이아 반지인데. 책 반지를 이렇게 반지를 때려 세상에.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이고 자기는 적어도 5캐럿, 6캐럿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야 좀 폼을 잡는데요. 그런데 이게 4캐럿밖에 안 되는 보기만 봐도 뭐예요? 열받는데. 그럼 왜 끼고 댕겨? 이제 이거는 자랑은 될 수 있지만 건강하고는 건강에는 뭐예요? 해로운 그런 행복이야. 다른 사람들은 보면 뭐라 그래? 어머 반지가 이제 그거를 위하여 끼고 댕기는 거지. 자기가 이거 보면 유전자 꺼진다니까. 남편이 약속 안 지켰다 이거지. 돈 아꼈다 이거지.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지. 그거는 내가 자랑을 자랑 그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걸로 뭐예요? 착각하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내가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심리학자들이 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뭐요? 않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할 때는 그 행복은 착각한 행복이야. 남들이 어머 참 행복하시겠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진짜 행복한 줄로 어떻게 해요? 착각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속아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속아 있는데 실제로는 안 행복해. 그런데 자기가 안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다고? 네 자신을 알라고 그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속을 속아서 살 수가 있다. 아,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도파민을 생산한 유전자가 팍 켜지면, 어떻게 되냐면, 기분이, 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온 국민이 뭐요? 16강 진출을 꿈꿨단 말이에요. 그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 그런데 드디어 뭐요? 박지성 선수 슛 골지! 16강에 진출하게 됐어요. 온 국민이 팔딱팔딱 뛰었죠. 그때 그게 도파민. 너무너무 좋은 거. 아, 통쾌한 거. 그 통쾌감은 도파민이 책임져. 이 도파민 때문에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요. 왜? 탁 땡겼는데 어떻게? 잭팟이 터져버린 거야. 그때 느끼는 통쾌감. 돈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일생에 이렇게
그렇게 통쾌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뭐요? 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월드컵 16강 진출보다 훨씬 나아요. 16강 진출해봐요. 우리한테 돈은 안 들어오잖아. 근데 이 도박은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뭐요? 이제 8강 진출을 할 수 있을까? 온 국민이 8강 진출. 이영표 선수 슛! 골잉! 8강! 참, 그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건강해졌을 거예요. 유전자리를 팍팍 켜졌을 테니까. 그럼 그 다음엔 뭐예요? 4강 진출. 여러분, 4강 진출을 할 때 누가 이태리가 우승 후보였어. 이태리가 우승 후보였다니까. 그때 막강해서 이태리 팀이. 그래서 이태리한테는 이길 수가 없지. 그래도 몰라.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전반전 후반전에서는 1대1이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연장전에 들어갔어. 이태리한테 먼저 첫 골 먹었어. 그래서, 이제는 4강 진출은 이제 끝났구나, 그러고 있는데, 후반 43분에, 설기현 선수가 한 골 넣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동점이 된 거야. 그래서 설기현 선수가 골 탁 넣고 1대1 동점이 되고 나서, 이제 경기는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장전으로 들어간 거야. 그 연장 전반에도 0대0이야. 연장 후반 15분, 또 2분 놔뒀는가 두고도, 두고, 누가 넣었더라? 안정환이가. 안정환이가 멋떨어진 골을 넣은 거야. 그 골이 세계 3대 골 중에 하나로 최근에 인정을 받았대요. 골든골이라 그래. 그때 정말로 막 온 나라가 어떻게 아마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바다로 좀 꺼졌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 막 발짝발짝 뛰었잖아. 그게 도파민이야. 그러면 도파민이 나오면 막 뭐가 나오는 거요? 막 덩실덩실 뭐요? 춤도 추고 막. 그래서 서로서로가 마음이 어떻게 서로서로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도 뭐요? 껴안고 막 이제 이게 행복이야. 진짜로 그 당시에 행복했어. 저는 그때 이제 미국에서 그날 호텔에 있었어. 그날 무슨 어디 강연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외부로 출장 나가서 이제 미국 호텔에 있었는데 그때 미국선 그때 게임 시합 시간이 새벽 3시인가 그랬어. 그래서 막 벌쩍벌쩍 뛰다가 이제 경찰이 왔어. 우와! 아마 옆방 사람들이, 호텔 주인이, 세상에 경찰이 찾아온 분, 처음이었어.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도파민이 나오면 서로가 막 아무, 간격이 없어. 그렇죠? 서로 끌어안고, 막,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런 행복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다 만들어 주신 거야. 그거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자,
이거는 통쾌감. 그래서 우리를 춤추게 하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행복하게 하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통쾌감도 넘어서서 더 행복하고 그렇게 행복할 때는 무슨 마음이 들까? 네. 이 이상은 없어. 이거라면 나는 뭐예요? 오늘 죽는다고 해도 네? 여한이 없어. 그런 행복감. 아, 그런 행복감을 저는 극치감. 행복의 극치에 도달하고. 이거를 맛보았다면 나는, 그, 공자 선생님이 그랬죠. 아침에 돌을 트면 진리를 발견하면 어떻게? 저녁에 죽어도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진리를 다 그렇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하면 와 이거야. 이럴 때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오래 살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그래도 나는 뭐요? 갈 수 있어. 와,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그 극치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 옥시토신이에요. 이 옥시토신은 요즘 여성들은 참 못 느껴. 생산이 잘 안 돼. 옛날에 이제 임신을 해서 드디어 분만을 해. 그 옛날에는 마취 이런 거 안 했어. 그래서 그 분만통, 그렇죠? 진통이라 그래서 그게 한 10시간, 12시간, 13시간을 끌다가 드디어 아기가 탁 태어나서 하고 나서 그때는 병원서도 안 나고 집에서 아기를 많이 낳아서 그때는 산부인과 의사한테 간 게 아니라 산파라는 여자들이 많아서 산파들이 와서 아기를 꺼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안겨주면 그렇게 내가 고통을 받고 그랬지만 그 고통이 어떻게 싹 사라지면서 극치의 행복감을 느껴. 와, 이제 그러면서 무슨 감을 느껴? 너무 너무 사랑이 가. 그렇죠. 가면서 왜 그렇게 사랑 너무 너무 사랑해? 이때까지 느껴본 사랑보다 가장 강력한 사랑을 느끼는데 그 사랑 속에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너와 나가 두 몸이지만 우리는 둘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다. 그래서 저는 이 극치감을 일체감, 일체감. 요즘 엄마들은 이런 거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남자들은 이런 거 잘 몰라. 그래서 여자들은 옛날에 다 그거를 느껴보고, 내가 너를 가졌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더 이상 바랄 게 있어 없어? 바랄 거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참
행복의 수준이 자꾸 높아지죠. 그렇죠? 그 이만큼 우리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뇌세포의 유전자로 딱 준비를 해 두시고 뭐만 받으라는 거예요? 생기. 내가 주는 생기만 받아. 그러면 너희들은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행복한데 건강 상태가 나쁠 리가 없죠. 그래서 행복하다면 건강한 것이 이제 확실한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제 한번 실험을 좀 해보자 이제 이렇게 돼서 광고를 냈어요.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험에 참여해달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0명이 실험에 참여했어. 했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200명 다 자기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면역력을 이제 검사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건강 그렇게 다 200명이 다 행복하다는 사람들인데 이제 면역력을 T세포를 다 피를 뽑아서 피를 뽑으면 그 T세포를 골라낼 수 있어요. 가지고 다 실험을 검사를 딱 해보니까 한 반쯤은 T세포가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 사람. 염증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 건강하다면 그런 쓸데없는 이유 없는 염증이 있으면 안 돼. 네. 그래서 이유 없는 그런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다 뭐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네. 그래서 다 검사를 하니까 다 200명 다 행복함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데 반은 100명은 염증 수치가 높은 거야. 그럼 그 건강 상태가 좋은 게 아니고 면역력이 건강한 것이 아니야. 그래 놓고 설문 조사를 했어. 당신이 행복하다고 당신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행복한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고 설문지를 그 설문지를 다 받아서 맞춰보니까 딱 맞아. 무슨 말이냐면 염증 수치가 행복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염증 수치가 뭐예요? 높은 사람들은 왜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주로 어떤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냐고 하면 이쪽 사람들하고 달라. 염증 수치가 안 높으면서 행복하다는 사람들하고 행복의 종류가 달라. 종류가 달라요. 제가 부자 그 부인 다이아 반지를 때리고 그런 사람도 제가 봤고 미국 이제 청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면서 한번 이런 걸 봤어요. 저는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조금 제가 배웠어.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얘는 순싸구려.
한국서는 서브다이아라 불러. 서브다이아. 그러니까 이제 비싼 반지 만들다가 좀 떨어져 나온 쪼가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짜짜잘한 이제 그렇게 만든 반지인데 내가 볼 때는 완전 싸구려야. 그런데 이 아가씨가 저한테 그 반지를 눈앞에 대면서 딱 들리, I'm so happy, my, 어? 자기 약혼자가 이거 사줬다는 거야. 아마 한국서 그런 반지 사줬다고 하면 뺨 따고 맞을 반지. 그러니까, 반지를, 비싼 반지를 끼고 불행할 수도 있고, 예? 싸구려 반지를 끼고, 뭐예요?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반지에 있는 것이, 즉, 아까 금방 아까 말씀했듯이, 물질에서 오는 것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야. 그 상대가, 그 상대를, 나에게 그 반지를 사준 그 약혼자가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 마음에 있는 거지. 물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복은 다 이 행복이 측정 가능해요. 예. 네. 30평짜리 행복하고, 50평짜리 행복하고, 80평짜리 행복이 다 달라. 그런데 50평짜리 행복은 80평을 만나면 불행해지고, 이거는 행복이 아니란 말이야. 행복이 수치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행복이 수치로 나타난다면, 뭐가 수치가 높으면 행복한 거예요? 사랑이야, 결국. 결국 사랑이야. 자, 그래서, 자,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답변이 뭐게? 또 이쪽 사람의 답변. 염증 수치도 안 높고 아주 면역력이 아주 건강한 사람들의 자기는 행복하다라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쪽 사람들은 주로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한다. 여러분, 나는 우리 엄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엄마도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 이제 주로 그런 대답을 한 사람들은 그래. 근데 이쪽 사람들의 답변은 뭐게? 그런 거 없어, 별로. 그런 거 없고. 나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줄줄 따라서 행복하다. 나는 돈을 마음대로 써도 괜찮고, 여행을, 크루즈 여행을 언제든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고, 나는 어떤 여자들이 줄줄 따라서 내 마음에 드는 이쁜 여자들만 골라서 데리고 여행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라스베가스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얘기는 없고, 무슨 얘기예요? 쾌락이야, 쾌락. 쾌락.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신 분들은 쾌락과 행복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쾌락이 곧 행복인 줄로 어떻게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민족이야.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쾌락도 좋아 안 좋아? 좋아. 그 쾌락을 누리는 뭐 그래서 뭐 성적 쾌락 뭐 마약도 쾌락이 아니에요. 와, 몽롱하면서 뭐
끝내주는 그런 행복감은 아닌데 쾌락감을 즐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배제되어 있다? 인간관계는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란 건 결국 뭐예요? 두 사람 간의 사랑이야. 그래서 행복은 행복인데 그 안에, 그 행복 속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는 행복을 쾌락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랑 없는 쾌락. 사랑 없는 낙이 바로 쾌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한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 내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진짜, 뭐를 느끼게 되는 거요? 왜 사랑이 없이 내가 즐겁다는 것은 그것은 쾌락이며, 왜 그것은 그것은 염증 수치가 높을까?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생기가 아니야.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야. 그것은, 쾌락이란 것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게 사는데, 나만 뭐예요? 돈을 펑펑 써도 괜찮고, 이제,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뭐예요? 자기중심적일 뿐이야.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내가 사랑할 거고, 내 말 잘 안 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나는 미워할 거야 라는 것은 누구 중심적이야?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런 마누라한테 잘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야. 그런 사람은 결국 행복할, 남편이 잘해줘서 행복할 것 같지만 진정한 참 행복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쾌락은 남 생각은, 상대방 생각은 별로 그거는 고려에 없어. 내가 얼마나 기분 좋다. 이거를 내가 나 혼자서 즐기는 거야. 기분 좋다. 그럴 때 거기에서 그런 쾌감은 사랑이 빠져 있는 거고 관계, 인간 관계가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결국은 나는 행복하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진짜 무조건적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영적 에너지는 모른다 이 말.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내가 득도하면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참 행복을, 진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뉴 스타트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는 폭식증이 있대. 폭식증. 폭식증은 뭐요? 막 정신없이 먹고 뭐요? 먹고 나면 또 이게 체중이 불까봐 뭐요? 또 막 토하고 막 이래 가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이제 이런데 거기는 뭐라고 써놨냐 하면
3년 전부터 자기가 삶의 삶이 뭐야? 삶의 재미가 없어져서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행복감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 삶의 사는 재미가 없어져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것 같다. 그건 정직한 얘기야. 그러면 그런데 박사님, 이 폭식증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래. 그게 일반인들의 사고 방식이야. 자기가 왜 폭식증에 들어가게 됐냐는 원인은 자기가 알아 몰라. 알면 문제점이 뭐예요? 삶의 재미를 못 느끼는 이유가 문제야. 그래서 삶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폭식증은 뭐예요? 원인이 제거되니까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박사님은 무슨 방법을 아시겠지? 이러고 질문을 던지는 거야. 자기가 원인을 알면서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폭식증만 낫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야. 지금 사람들의 이 사고 방식이 그렇게 돼 있어. 이게 합리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또 더 참 한심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폭식증이 났다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기는 기도해봐도 안 낫는다는 거야. 이 사람은 기도해서 기도를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요? 방법. 폭식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그러면 그 기도는,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폭식증이 좋아진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는 기도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그 폭식증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의 기도와 이 사람의 기도가 다를 거예요. 뭐가 다를까? 이 사람은 기도라는 것은 폭식증으로부터 해방되는 한 가지 뭐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진짜 기도라면 어떻게 돼?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몰랐어. 이렇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를 알바나 하면서 막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서 이제 폭식증을 시작하게 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폭식증에 걸려서 이거 영영 죽을 맛인데 기도를 하면 낫는가?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어떤 깊은 자기의 문제점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가 왜 삶의 재미가 없어졌는지 그 원인부터 어떻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거를 위하여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요? 영감으로 나의 문제점 자체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서 기도 중에 나의 그 문제가 이런 문제였구나. 나의 문제는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보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고 그것이 문제였구나.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구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구나. 그런 것을 기도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 그래서 내가
그렇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이런 폭식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런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낫는 거죠. 근데 주문회듯이 하나님 저는 폭식증을 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해서 낫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도와주세요. 이거는 주문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아무 기도로서 의미 없는 진짜 기도는 내 자신의 문제점을 하나님이 나에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도로서 성공할 수 있어. 기도를 어느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아하, 내가 이래서 폭식증에 걸리게 됐구나 하는 그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면 기도하면 낫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젯밤에 너무 늦게 봐가지고 제가 답장을 못했는데 답변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약간 고민 중인데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행복 우리가 그 절대적인 행복,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으려면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 같습니다. 나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저도 성경을 공부해 가면서 더 느끼는 게 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말하는 사랑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나는 이거를 할 수 뭐예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나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나도 예를 들어서 우리 마누라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부 사이라도 이렇게 보면 내가 이 정도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왜 우리 마누라한테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뭐요 바라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다 결국은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와 그렇구나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구나 하나님의 차원은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주시겠다? 나를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사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인간이냐. 감사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들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쾌락은 이기적
쾌락에 불과한 거지. 거기 쾌락에는 사랑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술 마시고 거나하게 취해서 아 기분 좋다 하는 것은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술은 나에게 해로운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 그렇지만 그거를 먹고 아 좋다 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이야. 그런 좋다는 그게 진짜 좋은 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 자신을 알코올을 집어넣어서 죽이면서 좋은 게 뭐 그렇게 좋은 거냐 이거지. 마약을 하면서. 그러니까 쾌락이란 것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무선적이야? 쾌락은 사망적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들은 이거는 생기가 아니라는 것을 유전자는 감지하게 안 하게 감지하기 때문에 이게 사망적인 것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정말 사랑하면 내가 내 유전자를 켜주기 위해서 내가 뭐 할 수밖에 없어?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조그만한 일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내 아내가 병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마누라가 골골 여보 죽겠어 하고 있으면 나는 죽을 맛이야. 그렇죠? 네. 아내를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절대로 짜증 내면 안 돼. 응. 그 왜 마누라 유전자를 꺾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짜증 내야 될 순간에도 긍정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집사람이 물을 잘 안 마셔요. 이제 물을 한 잔을 떠다 주면. 저는 물 한 잔 들었다 하면 뭐요? 쭉 들이키든지, 뭐, 최소한 반 잔은 마십니다. 그 물 한 잔 갖다 주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보면, 한 10%밖에 안 마셨어. 90% 남아있어. 그러면 짜증나요. 그러면 이거를 짜증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안 내야지.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저의 본성은 뭐냐면, 여보, 어떻게, 지난 두 시간 동안 이것밖에 안 마셨어? 아, 나 참. 그러니까 콩팥에 돌 생기지. 이렇게 되면 누구 유전자도 꺼고 누구 유전자도 꺼. 예, 둘 다 유전자 꺼지는 거야.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물 갖다 주는 것이 부담스러울까 안 부담스러울까? 부담스러운 거야. 또 물 갖다 주면 또 안 마셨으면 또 짜증낼 거고. 그럼 여보, 뭐 아예 물 갖다 주지 마.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파탄이야. 그래서 아주 우리는, 우리 상대방끼리가 다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자꾸,
짜증낼,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10%밖에 안 마셨을 때는. 그래도 물 좀 마셨네? 그러면, 여보, 미안해. 그렇게 해결하자, 이 말이에요. 물 좀 마셔! 이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 지금 안 갖고 와도 되겠네? 그러고 가버리면 혼자서 좀 미안하겠죠? 그리고 뭐라고 생각할까? 하, 우리 남편이 내 유전자를 지극히 보살펴 주는구나. 내 유전자 안 끌라고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여러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불 안 끄고 탁 나왔을 때, 의지 사람이 자기가 끄면서 짜증내지 않고 끄면서 뭐라 그랬다고? 그걸 기도 안 했구나. 왜? 우리 남편이 그동안 불을 잘 껐는데, 아마 기도를 불 끄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거야. 안 그러면 이렇게 성적이 좋았을 리가 없어.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또 불 안 껐네 이렇게 하면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자기 유전자 끄지 않으려고 우리 남편이 기도를 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가자 이 말이에요. 혼내 가지고 앞으로 불 끄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불 끄기가 우리 남편 보니까 이게 습관, 불 끄는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유전자 안 끌라고 기도까지 했구나. 그러면서 점점 우리 집 사람도 저한테 훈육하는 횟수가 현격하게 줄었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를 좀 일찍부터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좋았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하는 것이 다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에 대하여 깊이 배우고 깨닫고 하면서 이제 80이 지나서야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상당히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뭐예요? 이 정도라도 깨닫고 이런 맛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해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못하고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하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의 맨 마지막 가르침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씹고 씹을수록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 서로 사랑하라. 오케이, 알겠어. 서로 사랑. 그러나 우리는 그 깊이를 몰라서 사랑을 안 해. 그냥 잔소리하고 짜증내버리고, 짜증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뭐요? 내가 사랑하니까 짜증냈다 이러고 살아, 우리는. 당신을 사랑 안 해봐, 내가 짜증이라도 내놔. 그러니까 제가 딱
이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요즘은 뭐예요? 짜증은 아무리 그게 사랑 같아도 누구로부터 오는 거야? 악령으로부터 오는 거야. 유전자를 끄는 모든 그런 대화나 이런 마음 다 악령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에 참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너무너무나 뭐요 간단한 거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이제는 점점 더 깊어지고 그렇지 맞아. 그래서 여러분도 새로운 그 행복의 세계, 진정한 행복의 세계로의 여행을 출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